Times. 네, 헤드 매칭된 스트라토캐스터 저 고등학교 때 꿈의 기타였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 매칭된 스트라토캐스터 아주 강렬한 네. 네, 빨간 금색 빨금. 네. 정말 화려하네요. 그런데 제가 꿈꿨던 그거는 네. 이게 금장이었어요. 아 노브가요? 네. 노브가 금장이에요? 약간 스트라토캐스터라고 안 써 있고 네. 스트레트.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로망이셨군요. 네, 그게 로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부품들은 금장인데 노브는 흰색이고요.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지금 네 보면은 색상은 다른 색상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요거 빨간색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요. 술타나. 네 그렇습니다. 그냥 미는 색깔인가 봐요. 네 이렇게 타시 술타나 시그니처 오늘 맥펜으로 같이 오늘 만나보게 됐는데요. 또 타시 술타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예, 이쁘네요. 네, 해골레 모자, 멕시칸 모자를 쓰고 있는 해골. 네, 타시 예. 술타나. 이름이 워낙에 뭐 이게 가명인지 본명인지 아마 본명은 아니겠죠? 맞죠. 호주 출신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 멜버른 출신이고요. 2016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이분도 이제 뭐 약간 그 유튜브나 이런데 자기 그 작업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약간 방구석 라이브 이런 느낌으로, 베드룸 라이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혼자 거기에 앰프랑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세팅을 해놓고 건반이랑 뭐 무슨 이 패드랑 네, 이런 걸 해놓고 루프 스테이션을 되게 잘 써요. 네. 그래갖고 코드 돌리고 거기다 되게 몽환적으로 이펙팅 해가지고 그 위에다 솔로도 하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너무 많아갖고 기본적으로 노래도 엄청 맛깔나게 잘하는데 기타도 잘 치고 95년생이거든요? 예? 네? 95년생. 95년생인 그러니까 저랑 띠동갑이네, 띠동갑. 95년생인데 원퍼슨 밴드, 우리가 흔히 이제 원맨 밴드라고 얘기하는 원퍼슨 밴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곡으로 이제 정글이나 노션 같은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을 이제 자기가 혼자서 본인이 사운드 메이킹부터 다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프 스테이션 돌리고 옆에서 이제 뭐 또 치키치키 퍼커션도 찍고 기타도 위에 얹고 하다가 노래하고 이러는데 못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뭐 이누 씨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 그 할 수 있어요. 이누 씨도 그 코드도 잘 부르고 악기 구성이 좀 약간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루프 하나 갖다 놓고 네. 이 사람은 이렇게 패드로 드럼 치잖아요. 지금 말고 생으로 쳐. 생 드럼도 잘 친대요. 생 드럼 치고 이누 씨도 생 드럼 예. 갖다 달라고 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한 1억 뷰 받아야지 이거 빈정상에서 못 살겠네. 트럼펫, 색소폰, 퍼커션, 뭐 비트박스도 잘해요. 비트박스는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참 천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타시 술타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독자는 지금 현재 거의 100만 명이 다 돼가는 90몇만 명이고요. 그리고 제일 잘 된 그 정글 그 베드룸 라이브가 약 지금 조회수가 9천 몇만, 곧 1억 뷰가 될 것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짜리 영상이 몇 개 있고요. 자, 타시 술타나 시그니처.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앨범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스타일이 좀 겹치고 네, 그렇죠.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뭐 어떤 편곡적인 이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긴 있으나 미니멀해지죠.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성장하는 천재의 그런 뭐 진짜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드랑 같이 하면 못하는 거 아니야? 잘하겠죠. 잘하겠나? 못하겠습니까? 혼자서도 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못하는 거 없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지만 못하는 게 없더라고. 네. 다시 술타나. 그 송충이 같은 거 다시 이렇게 길가 해갖고 딱 하면 안 돼? 길가요? 네, 저도 한번 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그거 네, 한번 해보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워맨 밴드. 네, 루프 스테이션 뭐 가능하죠. 근데 진짜 라이브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놓은 네네네네. 게 없고 네네네. 진짜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면 그게 소리가 계속 그렇죠. 나고 얹고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타시 술타나 시그니처. 이따가 저희가 그 타시 술타나의 그런 느낌의 진행 코드 네. 진행으로 시연을 해볼 건데 네 되게 하여튼 역량이 네. 뛰어난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타시 술타나 스트라토캐스터 가격은 할인 적용된 가격이 17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 99cm, 무게 3.58kg, 두께 44+, 2mm, 12프레디드를 75mm로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 딱 그 사이즈고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입니다. 넥은 메이플 사틴 우레탄 피니쉬. 예, 이게 백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에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이거요? 예. 헤드 매칭. 그렇습니다. 모던 C 쉐입 넥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네기. 여기, 네. 네기. 네기 뒤쪽이 백이 사틴 우레탄이고 앞쪽이 글로스 우레탄. 네. 모던 CCM 네. 이것도 통인가요? 통입니다. 네. 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고요. 이거 금색으로 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타시 슬타나. 아, 이제 네. 얌전하게 했네. 그러게 글씨는 예, 생각보다 돈을 적당히 벌어야지 사인을 괴랄하지 않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션 맨데스 지금 디스하시는 거죠? 괜찮아 디스해도 돼. 뭐, 팔로워가 뭐 팔로워가 몇 천만에 뭐 조, 누적 조회수가 뭐 100억인데 뭐. 자, 본넛에 42mm 너트넙이고요. 네. 지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플 통넥입니다. 지판 공결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브릿지의 커스텀 더블 탭 험버커, 오호. 미들의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4개도 역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요세미티네요. 네. 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팬더 잠깐만요. 참 밸런스 좋게 잘 됐어. 이게 자 섞으면 참 원맨 밴드 하기 좋은 설계로 돼 있네요. 나도 자 험버커. 자, 아주 매끌매끌하네요. 마샬로 복습. 네, 더블 탭 험버커. 잘났어. 좋네. 야, 소리가 이 4단 한번 메이킹 해볼게요. 생소리가 좀 작아서 부스트를 잠깐 넣었는데 좋네요. 잘 만들었어요. 자, 듀얼리스트 샌드
따뜻하다. 매드락은 아주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아, 마살. 자, 험버커로 조져 주시죠. 그냥 이제 계속 주시는군요. 예. 마살게 있나? 오, 이건 하드락이 예, 꽤 되는데요. 네. 오, 이거 세다. 오. 오, 좋아, 좋아. 좀 정교하죠. 네, 뭔가 사운드가 뭔가 이거는 락하기 예, 충분하고 풍부하고 험버커 사운드도 되게 뭐 쭉쭉 뻗고 예. 시원시원한 느낌. 아, 좋습니다. 멘데스 거는 이제 이걸로 하면은 험버커는 개인이 부족하고 넥은 네. 이제 개인은 충분히 나오는데 톤이 너무 몽글몽글하고 예. 근데 요거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는 사운드가 아주 잘 나옵니다. 타시술타나.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레인지를 아주 넓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숀 멘데스가 그 외관 말고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자기 장르에 잘 어울리죠. 숀 네. 멘데스가 막 으악 야, 이런 걸 할 건 아니잖아요. 야 이거 개인이 뭐 있다고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되게 넓은 레인지 잘 살펴봤고요. 조회수 9,539만회에 빛나는 라이브 베드룸 레코딩의 정글의 코드 진행만 갖고 와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이야, 요 기타 참 기타 이쁘네요. 다시 술타나 스라트캐스터 듣고 기타 좋네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그니처에도 꿈의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시그니처에도 꿈의 기타 좋네요. 만듦 때도 좋고 아주 사운드가 잘 빠졌어요. 네, 예, 매끌매끌하게. 저는 아주 화끈한 사운드. 예. 그래서 술의 술탄 사운드. 폭탄주 같은 사운드. 어, 술의 술탄 사운드. 네, 좋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술의 술탄 사운드. 네. 술타나 시그니처. 언제 네. 술타나? 막 이런 거죠. 네. 점수 스쿼드 바로 가동해 보겠습니다. 다 스쿼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운드 25점. 네. 네, 가성비 14점. 유저빌리티 14점. 디자인 15점.
총 합계 68점입니다. 자, 저는 사운드 27점, 가성비 14점, 편의성 14점, 디자인 14점 해서 총점 69점이고요. 둘 평균 점수는 두둥 68점 5입니다. 자, 요렇게 60점대 후반이 나왔네요. 진짜 70 참 안 넘네요. 안 넘네요. 요거는 조금 한 몇십만 원만 싸면 넘었을 수도. 네, 70점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성비 점수를 조금만 더 받았어도. 네. 자, 좋네요. 이렇게 타시 술타나 스트라토캐스터, 아주 강렬한 사운드의 험버커에 넓은 사운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멋진 헤드매칭 기타 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맥펜의 인테라 로드 원 60 스트라토캐스터, 저거는 점수를 잘 봐도 확률이 좀 있는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스쿼드 시스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스쿼드 시스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빈테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